네, 이어서 제주에서 전해드립니다. 한겨울 원도심이 분홍빛 감성으로 물들고 있습니다. 60여 년전 제주 최초의 현대식 호텔로 문을 열었던 건물이 새로운 복합 공간으로 첫 선을 보였습니다. 원형 복원에 적잖은 시간과 비용, 고민이 필요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공간을 활용하고 새로운 예술 공간으로서 방향타를 찾을지는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김지훈 기자입니다. 원도심 산지천 인근 한눈에 봐도 예사롭지 않은 분홍 건물이 눈에 들어옵니다. 지난해 말 첫 기획 전시를 성공리에 마친 후 대대적인 구조 보강에 들어갔던 제주 최초의 현대식 호텔입니다. 60여 년 역사를 지닌 건물 원형을 복원한다는 게 쉽진 않았습니다. 그만큼 시간과 비용, 고민 끝에 핑크 건물이란 별칭답게 최대한 외형을 유지했습니다. 실내는 변화가 불가피했습니다. 워낙 오래되기도 했지만 현재 소방법이나 건축법 등 규제가 따라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쉽게나마 일부를 복원했는데 일부를 복원하고 더그 인테리어나 이런 잡다한 것들이 들어가기 전에 전시를 한번 해서 과거의 모습을 최대한 한번 보여드리고 싶다는 생각 때문에 전시회를 여는 거고요. 올해 전시는 호텔이란 공간 요소를 살려 전층을 전시에 활용했습니다. 회화와 설치는 물론 멀티미디어와 디지털 콘텐츠 등 13명의 다양한 장르의 작가와 작품을 만날 수 있게 구성했습니다. 대중과 접점을 확대하며 소통의 폭을 넓히기엔 최적의 입지로 보고 있습니다. 보여드리는 것도 훨씬 조금 더 접하기가, 왜냐하면 걸어 다니시면서 볼 수 있고, 동굴노타리 자체도 이제 뭐라냐면 그림만의 관심이 아니라 일반인들도 충분히 많이 교류할 수 있는 공간이라 더 좋은 것 같아요. 전시는 내년 1월까지 한 달간 진행하고 이후 일정은 아직 정한 게 없습니다. 공간 활용이나 용도 역시 지금부터 고민해야 할 정도입니다. 당초 원도심에 새로운 문화예술의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개인적으로 끌고 가기엔 벅찬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써야 될지는 좀 더 시간적으로 필요한 것 같습니다. 좀 어쨌든 구도심을 좋아하시는 많은 분들이 와서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잊혀지고 방치됐던 유휴공간이 문화예술 거점으로 새로운 쓰임새를 예고했지만 운영의 묘를 살리는 데는 더 많은 논의와 협업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JIBS 김지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편사옥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